라자냐랑 이게 뭐였죠? 옥수수 크림요끼 크림요끼 이것도 왔어요. 바질 페스토 파스타. 아 계속 어우 정신 얼굴 나와도 돼요? 대사 영감이다. 항공샷 한번 먹어볼까요? 짠. 맞아? 완전 완전 미쳤어. 아 여기 맛있는데요?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거 같아. 괜찮은데? 분위기 좋아. 일단 많이 느끼고 너무 좋아. 살 안 가져와. 만남동은 살을 가리면 안 돼요. 여긴 안 되죠. 여기 하림이랑 차 가져오다가 된통 다 하고 나서 와 진짜 축사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아니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어? 좋아. 이 세 가지 좋아 너무 좋은데요? 가릴까봐 무서워. 어? 와, 너무 신기해. 나 지금 깜짝 놀랐다. 가을이 와서 여기 코 주변이 완전 건조해요, 건조. 여기가 핫한 거예요? 이게, 어, 이게 몇 개 없는데. 우리 그냥 인생 내 거 찍으러 가죠. 와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거기 안에. 카페나 갑시다. 카페 가고. 이거 막 여기서 눌러준다. 요거?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요거 아니 20ml로 안돼. 한 번만 선물 사주고 싶어서 그래.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거 그럼 저도 하나 세 개 줘요. 그러면 안돼 너무 나. 안돼. 어떤 거 제일 좋아요? 전 안 좋아해요. 와 향 좋다 근데 진짜. 보시면은 펀딩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찍어도 되죠 여기. 내 집에 사줬어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예쁜 데가 비싼 데가. 아 진짜 비싼데요? 근데 커피 안 마시면. 커피집 가서 커피 메고 딴 거 마셔. 커피 내가 먹을 거. 가만있었다. 얘들 꽃선물 좀 해서 볼까? 예쁘게 오늘? 얘들 우리 애지 모두 하죠 여러분들? 우리 애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발 제발. 가만있었나요? 사진 찍을 거 있으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진 찍을 거. 여기 포토도 있고 저기 인생 내 것도 있고 저기 포토 2층도 있고. 여기에요? 여기다 2층 푼? 어떻게 읽어요 저거? 아 그거 아니야. 아 2층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네? 2층 거기 좀 카페 주얼리. 어 뭐야 딴 데 갈까요? 아니 무슨 연남동에 여기도 카페다. 한 카페? 어 한 담 제가 찾은 게 한 담이었어요. 아 진짜? 여기 갈게요. 몰라요? 여기 보고 싶은 음료 봐봐. 보고 싶은 음료? 보고 싶은 음료 있어? 여기 괜찮지 않아? 아, 저 괜찮아요. 아메리카노도 있고 저도요. 아니 연남동에 왔는데 연남동에 카페가 없네요. 그렇게 많은 카페들이 다 어디 간 건지. 사진 찍는 데만 있고 우린 사진 찍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카페가 목마른데? 그리고 그걸 찍는다. 카페 와인이긴 한데 카페 앤 디저트 시원하다 해요. 누가 시원하다 했어? 누가 시원하다 했어 오늘? 드디어 카페 도착.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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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한국에 사는 거 같아. 우리 많이 지쳤지. 와. 얘 너무 예뻐 나왔네. 내가 한번 찍어줘. 봐봐. 아니 너무 약간 그 여름 이름 같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웃어? 감사합니다. 어플이니까요. 왜요? 이게 뭔데요?
봐봐. 이거 찍고 요거 요거 이렇게 하고.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좋아. 이제는 이것도 너무 좋다. 예쁜 척 하고 있는데. 우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야? 유진 씨 하트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여기가 이쁘게 잘 나오네요. G Z Z 색감 이쁘네요. 오렌지. 지금 세상이 너무 빨간데요? 사람 신경 쓰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Gonna get some, I don't know what these call, keychains, maybe. Andres, show me yours. Ah, no! This is my interpreter. Okay. This is the other Asian friend player. Is it good? It's strange. Bye guys! I had so much fun with my friends today. 진짜 사회생활에서 만난 우리의 소중한 인연 지수 언니랑 우리나라 배구단에 있는 안드레스와 안드레스의 약혼녀인 파트리샤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항상 새로운 인연과 함께 한다는 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별거는 없었지만 시청해주셔서